안선미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배송 경험이 없으시네요. 네네. 계속 사무직만 일을 해가지고 배송 경험은 없어요. 종사자 자격증이 아직 없으신데 혹시 예약이라든지 내일 그 적성 검사. 네, 그거 내일 예약돼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기간 때문에 좀 따로따로 해가지고 최대한 좀 빨리 따려고 합니다.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야간에 하고 계신 일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없는데 네. 우선 기본적으로 주간을 생각한 게 사무직을 계속 했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잠이나 이런 게 전혀 이제 생활이 그 완전 패턴이 달라지면 적응한 네, 그것 때문에 조금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저녁 때 잠깐 알아본 건데 와인 배송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천 센터인 건 저도 확인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거도 한번 좀 상담할 때 같이 말씀해 주시면. 네, 와인 배송은 지금 TO가 모두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네. 편의점 쪽으로 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천 센터다 보니까 이천 인근 분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상담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요. 가셔서 센터 분위기랑 상온, 저온에 대한 차이점 그것만 좀 보시면 돼요. 그 선탑할 때? 네. 아, 네네. 상온하고 저온 중에서 어떤 게 조금 사장님이 영상 보셨을 때 선호도가 높으셨나요? 저는 상온 쪽으로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공산품 쪽도 따로 있는 것 같던데 공산품. 그게 상온에서 따로 나눠지나요? 아니면 상온에 포함인가요? 그건 이제 GS를 보시는 건데 여기서 또 상온이 나눠지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네. 상온에서 식품과 공산품이 나눠지는 거죠. 저희가 지금 기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곤지암 센터까지 네. 공산품을 하고 있고요. 네. 상온은 현재는 있지는 않고 상온 물건인데 그게 식품으로 나눠지고요. 공산품이 이제 연필, 우산, 휴지 네. 이거를 통합해서 상온이라고 한다. 상온은 그냥 상자하고 이동하고 배송 끝났어요. 다시 센터 돌아와서 2회전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요즘은 네. 편의점을 2회전이라는 말이 좀 조심스러워요. 365일 12개월 내내 사장님을 네. 2회전을 드린다라는 이제 확신할 수 있는 센터가 좀 적기 때문에 저희는 1회전 그리고 지연 배송. 상온은 1회전과 지연 배송으로 보셔야 되고 저온은 2회전을 투입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2차수, 1차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뭐 이 차수를 거의 비슷한 점포를 가요. 같은 점포인데 품목이 달라진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면 혹시 뭐 어느 거나 이제 비수기, 성수기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2회전을 만약에 나중에 경력되고 인정을 좀 받아가지고 네. 2회전을 받았어요. 네. 근데 비수기 때는 그게 빠질 수가 있나요? 기사님들끼리 좀 나눠서 가질 확률이 좀 높아요. 아, 서로 뭐 지역별로 그 팀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나눈 네, 건가요? 그렇게 나눌 확률이 높아요.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네.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다 네. 돈을 벌러 오셨기 때문에 네. 이 사장님만 2회전, 저분은 1회전 이렇게 드리긴 좀 어려워서 비수기 때는 모두 다 같이 1회전은 고정이죠. 1회전을 하고 지연 배송을 좀 나눠 가지는 거죠. 모든 기사님들이 2회전을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성수기 때는 너도 나도 2회전이에요. 상온하고 저온하고 근데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은 네. 상온은 일요일 고정 휴무. 그리고 네. 저온은 로테이션. 고정 휴무가 아니고 서로 팀끼리 조율해가지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조율해야 된다는 거죠. 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곱 분이서 협의로 줘. 네, 이게 있어요. 나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쉬고 싶은데 네. 네, 우리 저온 기사님들은 다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일하고 싶어요. 점주님들도 토요일, 일요일을 쉬어요. 쉬는 점포가 많기 때문에 네. 토요일, 일요일은 물량이 많아요. 발주가 없다는 거죠? 네, 발주가 좀 적죠. 그것 때문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보통 일하고 싶어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날 한꺼번에 물량이 들어오는 이제 화요일, 수요일이 조금 많아요. 이거는 상온도 거의 비슷한데 상온은 우리가 고를 수가 없잖아요. 일요일 모두 다 같이 고정 휴무니까. 아, 그러니까 월요일날 발주가 들어가서 화요일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세요. 또 한 가지 또 차이점이 있다면 상온은 10점포에서 13점포 네. 저온은 28점포에서 35점포 분포수가 너무 많아요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하차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얘는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아. 얘는 한 점포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차를 하게 되고 저온은 한 2분 안으로 끝나요. 예를 들면 제가 맡은 지역에서 발주량이나 이런 게 높으면 네. 이런 지원이 많겠네요. 추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네. 네, 그거는 사장님의 점포도 점포지만 네. 기사님들이 골고루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연 배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의 1.5회전 정도가 거의 보통 그렇죠.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네. 고정 배송까지도 네네. 가능해요. 그러면 저희 회사
소개를 먼저 하고 해드릴게요. 저희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정식 운수회사고요. 화물 자동차 허가증, 식품 영업 허가증, 수산물 신고 필증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걸 만들 수 있어요. 이걸 만들어야지 운수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고요. 저희가 사장님을 케어해드리는 내용들,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센터 측과의 점포 측과의 클레임이 사장님 당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좀 앞장서서 케어해드리는, 관리해드리는 부분.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희는 모든 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인근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봐드리고, 저온하고 상온이요. 네. 이거 사장님 저희 기사님 되면은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네네. 진짜 실제 저희 사장님이 받고 있는 급여 명세서예요. 아, 그리고 전위상차라는 게 있던데. 저는 상온만 할 수 있죠. 편의점에 온도기를 달아야 되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삼각김밥, 샌드위치, 얼음, 아이스크림은 차에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아, 그쵸. 그러니까 네. 이제 전위를 전위상차는 상온만 가능한 거죠. 그 전위상차를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센터에서 지정을 해줘요. 내가 부평 사는데 네. 대전으로 이사를 가. 아. 그러면은 뭐 센터도 변경이 되고 브랜드도 변경이 네. 될 거잖아요. 추가 금액이 드나요? 아니요. 포스만 있다면 그냥 그대로 저희 운수했던 로지스 기사님으로 바로 투입이 되실 거예요. 계약서를 뭐 다시 쓰고 이런 게 없습니다. 저희는 상담하고요. 선탑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사장님 집 인근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고 네. 편하게 하세요 지금. 편하게 아 이런 게 있구나 보시고 그 다음이 결정인 거예요. 선탑을 하고 상온 저온 전 둘 다 시켜드릴 거거든요. 네. 상온 저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차량을 보실 거고. 차량 구매를 지금 처음이니까 중고로 알아보고 있는데 네. 최대한 빨리 구매를 해야지 들어갈 수 투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맞는데 편의점에서 일했던 차라고 해서 막 사신 거예요. 근데 코스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아. 저희는 선탑을 하고 네. 사장님이 센터를 보고 배송이 특히나 처음이시잖아요. 네. 내가 배송이 맞는지도 봐야 되는 사실은. 그래서 꼼꼼히 사장님이 보시고 그동안 교육 가서 반장님 하는 거 보고 얘기 듣고 뭐 어플 방법도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점착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 점착시간에 대해서도 뭐 그냥 맞춰가지고 뭐 하시고 뭐 기사님이랑 좀 얘기하면서 뭐 상차하는 기술, 뭐 하차하는 기술 뭐 이런 것도 배우시고 저온이면 피킹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전체적으로 그냥 업무 이제 직접 투입되는 부분을 다 배운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선탑은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건가요? 선탑은 그쵸. 내 코스를 이제 배송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아. 코스가 나왔을 때 내 코스를 교육할 확률도 높아요. 네. 현장 이제 총괄을 하고 계신 분이라서 네. 이분이 오늘 가신 거예요. 부천하고 네, 인천 네. 쪽을 가실 거라서 네. 같이 잘 저장해 주시고 선탑 네. 일정이 나오면은 연락을 이제 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상담할 때는 아예 연락을 받거나 문자를 하질 않아요. 이럴 때 직접적으로 이제 네, 부장님한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서 네. 연락 잘 받아주시고 네. 오늘 상담했던 내용 여기 다 드리겠습니다. 네네.